제인이가 왜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나는지 이상하댔어요. 역시 돈 때문인 걸 알았어 했는데 그깟 유언장으로 사람, 남자 발목 잡는 거 정말 너무 치사하지 않아요? 그러게요. 그깟 유언장에 제인 씨가 저한테 메이네요. 이래서 없는 사람들이랑 상대하면 안 된다니까? 제인이랑 한 계약 이쯤에서 멈춰요. 필요한 돈 내가 줄게요. 그러니까 이제 그만 적당히 빠져줘요. 우리가 정말 계약서 때문에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? 제인 씨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나 봐요. 그 남자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는 남자 아니에요. 할아버지 말도 안 듣는데 누구 말을 들어요. 그리고 나도 보고 싶지 않은 남자 억지로 안 만나요. 그러니까 한주희 씨가 돈까지 안 챙겨줘도 괜찮아요. 3년 전에 우리가 왜 헤어졌는지 알아요? 혼전 계약서 때문이었어요. 그런 거 쓸 자신 있어요? 교제 계약서 같은 거랑은 차원이 다른 계약서인데. 김다연 씨, 그런 거 못할 거예요? 글쎄요. 내가 결혼하게 되면 그때 생각해보죠.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? 제인이 3년 전부터 내 남자였어요. 나 그 사람 사랑해요. 한주희 씨, 사랑 고백은 당사자한테 해야 돼요. 그 남자 애인이 아니라.